아, 큰일 났습니다. 약간 억울하. 그냥 소화돼요, 이거는요. 근데 자녀분들이 네. 이런 엄마의 손맛을 되게 막 그리워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가끔 해서 붙여줘요. 그전에는 이제 그 벌 키울 때 그때는 제가 일이 힘드니까 자주 많이 못 해줬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잘해준 편이에요. 예전에 이렇게 잠깐 못 해주신 것 때문에 네, 더 많이 해주시나 봐요. 네. 첫째는 이제 제가 인감증 떼어줘가지고. 그것 때문에 항상 죄책감이 있죠. 그것 때문에 애들도 이렇게 고생하고 저때. 또 이제 한편으로 애들 아빠가 되게 고마워요. 그 다섯, 5형제나 된 애들 다 대학교까지 가르치고 유학도 보내고 다 그렇게 해서 너무 고맙죠. 제가 표현은 안 해도 정말 고마워요. 이렇게 남편분이랑 여기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사실 생각은 없으세요? 좋아하실 것 같은데. 아니 저는 오라고 해요. 오라고 하는데 안 돼요. 아, 산이 싫대요. 아 싫으시대요? 네. 군인 가서 고성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산이 싫대요. 완전 바뀌었네요 이게. 약간 반대되네요. 네. 우리 반대예요. 그러네요. 뭐 좋아하시는지 딱 알아가지고 여기다 그렇게 딱 해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아니 산 자체가 싫대요. 아니 네. 산 자체가. 네. 서로 각자 알아서 살고 있어요. 아니 남자도 산 싫어할 수 있잖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예. 아니, 어쨌든 어려운 시간을 함께 버티면서 5남매를 키워낸 정이 있기에 마음으로 서로 위하고 고마워하면서 각자 좋아하는 곳에서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좋다고 하십니다.